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주택과 도로 등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네, 특히 비가 집중됐던 서울과 경기 남부, 인천에서는 이틀간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성인 남자 5명이 달려들어 흙탕물에 잠긴 승용차를 힘겹게 밀어냅니다. 바퀴까지 잠긴 차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는 잠겼습니다.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빗물에 사람도 차도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한때 빗물에 잠겼던 부평구청 사거리 일대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배수시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부평에서 약 40년 이상을 살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처음 봤고요. 굴포천 으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굴포천이 너무 만수위가 되다 보니까 물의 압력에 인해서 물이 못 빠져나가는 거죠.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은 지하 공간이 물에 잠겨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튿날인 9일까지도 빗물이 빠지지 않아 환자와 의료진 300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신월동에서는 주택가 땅이 내려앉는가 하면 인천 계양구에서는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일가족 4명이 인근 숙박업소로 대피했습니다. 이틀간 수도권에 내린 비의 양은 많게는 300mm 이상.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은 밤사이 시간당 130mm가 넘는 양의 비가 와 8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집중호우로 9일 낮까지 수도권에서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이번 주까지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전선이 여러 날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 것으로 보이거든요. 소강 상태에 들다가 10일과 11일 사이 또 중부지방에서 많은 비가 예상이 되니까 이 장마전선, 이 정체전선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건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기상청은 모레까지 수도권에 많게는 350mm 이상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빗줄기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만큼 침수나 산사태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수도권 지역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폭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상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얼마 전이 입추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장마가 돌아온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집중호우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6월 하순과 7월 하순 사이에 그 초여름에 정체전선상에서 여러 날 비가 내리는 장마 현상이 있거든요. 이 장마가 끝난 뒤에 덥고 습한 공기에 덮여서 폭염이 나타났는데요. 자, 이게 이제 더운 공기 세력을 밀고 내려오는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 사이에서 초여름 장마 전선 같은 정체 전선이 만들어졌는데 이를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 사이에 통상 나타나서 2차 장마 또는 가을 장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비가 온 이유가 이 정체전선상으로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많이 유입되어서 폭이 좁고 지역적인 편차가 큰 그런 집중호우가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내렸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전반에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비가 내릴까요? 네, 이 정체전선이 여러 날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주로 중부지방에 머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8일 시작된 이 2차 장마전선 영향으로 8일과 9일 사이에 한번 그런 많은 비가 오고 또 소강 상태에 들다가 10일과 11일 사이 또 중부지방에서 많은 비가 예상이 되니까 어찌됐건 적어도 월화수목까지는 중부지방에 위주로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요.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충청도와 전라도 지방까지 그 이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비가 이어지겠고 이 장마전선, 이 정체전선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건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러니까 15일과 16일 또다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정체전선 영향으로 비가 예상이 되니까
그 이후에 돼서야 이 경제조선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폭우로 인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로와 차량 등의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의사항 짚어주실까요? 이러한 폭우가 내리면 이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은 나타나는 피해가 다른데요. 농촌 지역은 농경지 침수, 이런 다된 지금 벼가 익어가는데 그런 침수가 되지 않도록 물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고요. 도시에서는 지하차도 침수 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이런 피해가 어제와 오늘 나타난 걸 보았듯이 앞으로 이렇게 많은 비가 더 내리면 이러한 피해 지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하 주차장 그 배수구에 비닐봉지가 덮여 있지 않는지 또 지하 차도가 물에 잠겼으면 지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히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어떤 그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한 그런 행동 지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요즘 지자체에서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을 잇따라 제작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기자가 간다. 표영민 기자가 소식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해치, 부산의 부기 등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돼지국밥이 유명한 경남 밀양에서는 돼지를 형상화한 캐릭터인 국밥이가 맹활약 중인데요. 이곳 의열 체험관에서 홍보 영상 촬영이 있다고 해 찾아와 봤습니다. 체험관 직원과 나란히 선 국밥이. 국밥이라는 단어에 좋다는 의미를 추가해 이름을 정했고 돼지탈을 쓴 쌀알을 닮은 외계인이라는 설정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펭수처럼 말하고 움직일 수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재치 있는 소감도 남깁니다. 밀양시가 도시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바꾸기 위해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존재감에 밀양시는 아예 특별 공무원으로 임용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밀양시에는 관광, 문화, 체육, 스포츠 모든 분야에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국제관광전에도 제가 갔을 거예요. 많은 곳에 제가 지금 출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시 사람들이 모두 다 저를 알고 있어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홍보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캐릭터들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소통 캐릭터 부기가 대표적입니다. 부산시는 부기를 상품화하지 않고 지역 기업의 저작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선 새로운 캐릭터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기까지 검증돼 활용 가치가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30여 개 기업이 부기를 활용해 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와 경제성, 지역성을 모두 얻는 캐릭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 경기도의 블루링과 대전시의 한꾸미 등은 폐기돼 자취를 감췄습니다. 친근한 이미지와 정책 홍보에만 집중해 지역성과 개성이 없는 캐릭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공들여 만든 캐릭터들이 반짝 인기에 그쳐 사라지지 않도록 돕는 대회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캐릭터 올림픽. 캐림픽입니다. 다양한 이제 그 공공 캐릭터들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정책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당선작에 대해서 후속 지원 같은 걸 해드려요.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던가 뭐 컨텐츠 IP 박람회 이런 데 이제 캐릭터 관련된 이런 전시회 관련된 것도 저희가 이제 참여에 대한 지원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만든 캐릭터 수는 약 500여 개. 관공서 앞이나 지역 행사에서만 가끔 볼 수 있었던 마스코트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SNS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지역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표영민입니다. 양천구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합니다.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범위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이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에서 11월 중 선정 발표됩니다. 은평구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연신 내 썸머스트립 파티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연신내 상점과 연빛거리와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리는데요. 맥주 부스와 디제잉, 거리 공연, 먹거리 부스, 플리마켓 부스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 구는 분리수거 이벤트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부스 이용 쿠폰과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연신내 상점과 상인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